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채널 작업 성량 얘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영어로 다 해가지고 한국어로 하기로 했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에 세상이 없었어요. 해도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들도 없었어요. 우리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들어야지 하느님이 해를 만드셨어요. 해는 하루 종일 세상 하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달을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줘요. 별들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이 아니라 파닥파닥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 흐느흐느하는 푸이들 그리고 헐헐 날아드는 사람을 새도 만드셨어요. 하느님은 동물도 만드셨어요.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도 잡아서 키우는 여러 동물뿐이 아니라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벌레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도 했어요. 하느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시에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하느님의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참 좋아하셨어요. 엿새 세상을 이룬 만드신 날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쉬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형을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짜잔! 10번 인형.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왠지 웃는 것 같으면서 안 웃는 건 뭘까요? 웃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움푹 파인 데 있죠? 너의 보자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연한 핑크색이고요. 색은 너기로 보이는 것보다 아주 살짝 진해요. 아주 살짝 더 진하고요. 아닌가? 지방이에다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림 그려드릴까요? 봐요. 우선 제가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나 사람을 만들었어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만들었답니다. 나 되게 힘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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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도 안녕 잘 있어. 바이.